날씨도 좋고 봄바람에 매화꽃 향기가 솔솔 나네요. 여러분, 봄나물, 산나물 좋아하시죠? 오늘은 산나물을 이용해서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여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산나물 샐러드 디톡스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에 좋은 산나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인기 있는 만큼 올봄에는 산나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산나물 샐러드 디톡스를 즐겨보세요. 해독에 좋은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야채를 썰어주셔야 되는데 파프리카를 썰어주겠습니다. 뭉게송나나물은 줄기와 잎을 분리해서 손질해주세요. 민들레는 좀 채가 길죠? 그래서 한번 썰어주는 게 좋아요. 2분의 1 정도 잘라줍니다. 달래도 좀 썰어줄게요. 야채를 이제 다 썰었습니다. 오늘 산나물 위주로 지금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산나물은 혼탁해진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해줌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귀중한 식물임과 동시에 최고 해독 식품입니다. 이 샐러드 중에서요, 민들레 잎을 샐러드로 드시면 특히 만성 기침이 있을 때 항염증 효과가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답니다. 네, 이제 프렌치 드레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드레싱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치수를 낮추고 피를 맑게 해준답니다. 샐러드 드레싱에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이오그린 프리 베자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제 프렌치 드레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올리브 오일 7큰술 들어갑니다. 네, 이제 드레싱을 뿌려주겠습니다. 다양한 지금 산나물 들어가서 영양가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그린 프레베제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우리 또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나물과 함께 드시면은 또 건강한 샐러드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볼까요? 너무너무 상큼하고 산나물이 입안 가득하게 향이 퍼집니다. 오늘도 한 끼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산나물 디톡스 샐러드 완성입니다. 요즘 마트에 산나물 많이 나오죠. 이번 주말엔 봄나물, 산나물 넣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산나물 샐러드 디톡스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